무서운 사건이 어떤 충격받은 사건 있잖아. 그럼 그런 사건이 느린 동작처럼 느껴지는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뇌의 한 부분이 추가적인 기억을 만들어내. 사람들은 연류된 사람들, 포함된 사람들, 연류된 사람들은 한 사고에 연루된 사람들은 종종 보고합니다. 목적어. 그 사건이 seemed 뭐뭐인 것 같았다. 지속되는 것 같았다. 훨씬 더 오래. 뭐보다 그것이 실제로 지속됐던 것, 그랬던 것보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시간이 뭐뭐인 것 같았다. 느리게 가는 것 같았다. 이 말이지. 어떤 사람들을 믿는다 하면은 이거 지금 잘못된 논리지, 지금 항상. 모의고사나 그런 데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은 항상 그 뒤에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부 사람들은 믿는다. 이것이 발생한다고. 왜냐하면 뇌가 반응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그것이 뇌가 감지할 때, 위험을 감지할 때.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 아, 그거 위험을 뇌가 감지하면은 뇌가 더 빨리 반응해서 그래 이렇게 믿는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일까? 과학자들은 만들었어, 실험을. 이 생각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induced, 일으켰어. 두려움을 만들어냈어. 참가자들의 그룹에 두려움을 일으켰어. 그리고 나서 측정했어. 그들의 뇌 기능을 측정했어. 이게 맞는지 실험을 한 거지. 그들이 발견한 것은 was that 이하였다. 이게 목적어가 아니, 잘못 썼어. 보어지, 보어. 대시였다. 뇌가 더 빨리 반응하지 않아. 뭐보다 평상시보다 두려운 상황에서. 그럼 이 논리는 잘못된 거지, 이 이론은. 자, 대신에 왜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니라, 대신에 여기 이제 이유가 나와. 뇌의 한 일부분 알려져 있는 as. 쌤이 이게 as냐 for이냐 차이가 뭐라 그랬었지? as는 똑같은 거라 그랬잖아. for이 아니라 요거랑 똑같은 거야. 그지? 그래서 as야, for이 아니라. 뇌의 일부분 알려진 뭐로서? 손의 편도체로서 알려진 뇌의 한 부분이 그걸 야기합니다. 환상을 야기합니다. 시간의 환상을 야기합니다. 느려지는 시간의 환상을 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손의 편도체 말하는 거야. 그 손의 편도체는 한다, 이것을 모함으로써, 만들어냄으로써 추가의 기억을. 그럼 추가의 기억을 만들어내면서, 이게 지금 환상이잖아. 이게 환상이잖아. 추가 기억을 만들어냄으로써 추가할, 기억의 추가화. 이게 우리 기억인데 여기다가 요거를 덧붙이는 거네. 기억의 추가할, 추가적인 기억을 만들어냄으로써. 근데 그 기억이 뭐냐? 평상시에 만들어지는 기억. 뇌에 다른 부분에 의해서 평상시에 만들어지는 기억. 원래 이 기억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놀래가지고 추가적인 기억을 덧붙이는 거야. 그래서 추가적인 기억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 무서운 사건이 must have pp, 조동사 have pp,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니까, 지속됐음에 틀림없다, 더 오래, 이렇게 믿는다. 뭐보다 그것이 실제로 lasted잖아, last. 지속됐던 것보다.